산과 염기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산성, 염기성 이거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시학 색깔 다 알아야 되고요. 완벽 암기하셔야 돼요. 자, 산성과 염기성 용액이 만나면 둘을 두 개를 섞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 볼게요.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을 이만큼 넣고 붉은 양배추 지시학을 10방울 떨어뜨렸어요. 그 다음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5ml씩 6회 넣어. 5, 6이 30이니까 20 들어있는 거에 30 넣으니까 이 염기성 용액인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더 많아지는 거네, 결론은. 맞아요? 맨 처음엔 산성이었지만 염기성을 더 많이 넣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시약을 넣었어요.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색깔 변화를 한번 볼게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과 묽은 염산염을 바꿔요. 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묽은 수산화나트륨 20ml에다가 지시약 섞은 다음에 묽은 염산 5ml씩 6번 넣는 실험까지, 그지? 두번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5ml씩 6번 점점 많이 넣을수록 붉은 양배추 지시약 색깔이 맨 처음에는 붉은색이었는데, 그죠?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푸른색으로 바뀐대요. 중간에는 보라색을 띠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지시학 색깔 그죠? 요새 학교에서도 단원 평가 같은 거 보면은 잘해야 돼요. 붉은 양배추 지시학이 그죠? 산성에서는 붉은색, 그죠?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이었어요. 푸른색이나 노란색이에요. 푸른색,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리트머스는 산성에서는 붉은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 그죠? 이거 비슷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변화가 없는데 염기성만 붉은색. 알았지요?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지시약 색깔 변화로 알수 있는데 푸른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염기성이라는 거죠. 그죠? 산성이 점점 약해져요. 이번에는 산성 용액에다 염기성 넣은 건데 바꿔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 노란색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노란색에서 지금 여기가 뭐예요? 노란색이 더 뒤에 있죠? 푸른색보다. 푸른색은 여기고, 그지? 노란색이 더 강한 거네, 그지? 노란색에서 푸른색으로 갔다가 붉은색으로 가. 이건 산성이니까, 그지? 이거는 아마 중간인 중성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노란색도 나타나네요, 그죠? 지시약 색깔 변화를 알수 있는 건 염기성이 약해져요.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섞이기 전보다 산성과 염기성이 약해져요. 섞은 용액에는 산성을 띠는 물질, 염기성을 띠는 물질이 서로 짝을 맞추면서 뭐에 어떻게 돼요?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린대요. 섞어서. 염산이 누출된 사고 현장에 소석회를 뿌리는 까닭, 우리 뉴스 잠깐 보면은 이런 염산, 묽은 수산화나트륨 이런 게 화학 공장에서는 많이 쓰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조그만한 그 우리 기름 탱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게 새잖아? 그럼 마을 하나가 쑥대밭 되고 다 죽어. 중국에서도 어떤 역사에서 뭐 공장 터져가지고 완전 도시가 박살난 거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못 봤니? 되게 위험해요. 다 죽는 거예요. 알았죠? 염산이 누출됐어. 이런 실험실에서 소석회를 뿌리는 까닭은 염산이 산성 물질이니까 소석회가 뭐예요? 염기성이에요.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 각각의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반대인 소석회를 뿌리는 거야. 산성 약해지라고. 소석회는 석고나 시멘트 등을 만들 때 쓰이는 하얀색 가루예요. 시멘트 만들 때. 소석회가 물에 약간 녹은 용액을 뭐라고 그래? 우리는 석회수라고 그래요. 그죠? 자, 묽은 염산에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점점 많이 넣었을 때, 우리 양배추지 씨약을 넣어놨죠? 여기 넣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붉은색인데, 지금 조금 더 많아졌죠? 요거 빨간 거보다. 그제? 5ml 넣으니까, 그러니까 2회 넣었으니까 10ml 더 넣은 거죠? 그죠? 4회 넣은 거예요. 4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좀 중간인, 그지? 이걸 보고 보라색이라고 그래야 하는 거야? 중간 정도가 됐어. 근데 6회를 넣으면 중간을 넘어서 이제, 수산화나트륨, 여기에서 이제 점점 이쪽으로 가겠지? 지금 여기였는데 일로 가겠지? 맞아? 여기가 만약에 중간이야. 여기가 지금, 맨 처음에 20 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4회 넣으면은 20 더하기 20이 되는 거지, 그지? 맞아요? 맞아? 여기가 4회니까 4회 넣으면은 중간 정도가 됐다가 6회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 색깔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 색깔이. 알았죠? 응? 자,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를 이용한다. 제산제. 제산제를 물에 섞은 다음에 유리막대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묻혀서 색깔 변화를 보면 우리 리트머스 종이 색깔이 붉은색이 나면 뭐라고? 산성. 산성이에요. 자, 푸른색 리트머스가 푸른색이야. 변화가 없는 건 푸른색이잖아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뭘로 변해요? 푸른색으로 변해요. 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염기성. 그죠? 나도 헷갈린다. 갑자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산성은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그죠? 이게 묻힌 건가 보네. 그지?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죠? 이거 염기성이죠? 그죠? 맞죠? 뭐 이상해? 푸른색이 붉은색 때문에 산성인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그죠? 아무튼 푸른색으로 되는 게, 그죠? 자,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제산제의 성질은, 염기성이죠? 푸른색 리트머스가 푸른색이죠? 그죠? 푸른색이 푸른색인 거는 염기성이에요. 아무튼 염기성 물질로 보여요.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염기성을 왜 먹냐? 염기인 제산제가 위액이 우리 위장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나오는 위액이 뭐냐면 산성이에요, 산성. 위액이 음식만 녹이면 되는데 위 벽을 녹여요. 그래서 속이 쓰린 거야. 그래서 뭘 먹는 거야? 염기성을 먹어주는 거야. 산성을 약하게 만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생활에서 산과 염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김치에 조개껍데기를 넣으면 염기, 이 조개껍데기가 뭐라고? 염기성이래요. 신김치가 뭐라고? 산성이래요. 너무 시니까, 그지? 조개 껍데기를 넣나 봐요. 속이 쓰릴 때 제산제는 염기성이라고 그랬죠? 위액이 산성을 약하게 해요. 또 농작물 수확이 끝난 논밭에 석회를, 우리 소석회도 뭐라고 그랬어요? 염기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토양이 산성비 맞아서 어떻게 돼? 산성을 띠니까 염기성을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 중화가 되겠지? 그지? 중간 정도가 되겠죠? 생선을 손질한 도마에 식초로 닦아내면 산성인 식초가 생선의 비린내를 약하게 해요. 생선의 비린내가 뭐라고? 염기성. 식초는 뭐라고? 그쵸. 토양의 산성화 정도는 읽어보도록 할게요. 논밭에 화학비료를 많이 뿌리면 산성화된대요.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으므로 산성의 성질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염기성인 석회를 뿌린대요. 석회는 물에 녹아 염기성을 띠므로 산성화된 물이나 토양을 중화시키는 데 사용한대요. 근데 원장님이 요새 식물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죠? 산성을 띠는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기성을 띠는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요. 중성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산성도 강도가 틀리겠죠? 약한 거랑 강한 거랑 염기성도. 특히 원장님이 기르는 블루베리랑 철쭉 종류, 진달래 종류는 산성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일부러 산성 그 흙을 사서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흙에다가는 다른 식물은 좀잘안 자라요. 그래서 그 황가루 같은 거를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산성을 만들라고 할 때는. 그리고 염기성을 만들 땐 석회를 뿌린대요. 그 농부들도 이거를 배운 거죠. 그죠? 그래서 산성을 만들 때는 어떤 거를 뿌리고, 염기성을 만들 땐 어떤 거를 뿌리고, 그런 게 각각 틀립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